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진실이 없어요. 이게 이제는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전쟁이 왜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전쟁이 왜 벌어진 거죠? 매일 뭐 가자하고 뭐 전쟁 벌어진대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흑해요. 지금 이 흑해를 두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흑해를 두고. 왜 그러냐 같으면 흑해의 곡물과 석유 패권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자 지구 전쟁이 왜 벌어졌냐? 자, 이스라엘 유럽하고 지금 미국하고 제일 중요한 게이 흑해의 석유 패권과 곡물 패권이 지금 러시아에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 북미 유럽은 가스, 석유가 어떻게 됐죠? 예, 가격이 폭등하고 유럽 경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유럽 경제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중해에서 지금 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니,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 이거 가스가 지금 막혔잖아,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해서 모르면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다 차지를 했는데 사막이라고 제일 안 좋은 부르지라고 200만 명 몰아넣는데 이 앞에 가스가 터졌습니다. 가스. 자, 이스라엘이 있는데 가자지구라고 요만큼 몰아넣었어. 소환지구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를 막았단 말이야. 곡물도 막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스라는 석유를 지금까지 어디서 생산을 했어? 가자가스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앞에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여기 이 가스를 팔레스티나가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대로 하면은 가자 지구는 독립국가가 돼야 돼. 독립국가가 되는 순간 여기 가스에 대한 이스라엘 영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스는 지금 유럽에 젖줄이 되고 있어요. 유럽. 프랑스하고 독일이 투자해 놨던 다른 국가에 지금 가스가 여기서 지금 수출이 돼야 돼요.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리스 등 기타 국가들, 다시 한번 보여. 세계 지도를 보여.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뭐 이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친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지식인 자체가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가스 가격,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자, 여기 가스가, 가자 지구 앞에 가스가 터졌습니다. 가스가. 이 가스가 이스라엘 전역의 에너지의 70%를 담당합니다. 몇 프로 지금 현재? 70%. 근데 지금 만약에 자치국가가 되면,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가 뭐냐? 이 조그만 땅 앞에 지중해 최대의 가스전이 터진 겁니다. 언제? 1990년대.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고 이해관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쟤네들이,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요만큼 다 뺏고 요만큼 남겨놨는데 이 앞에 지중해 최대의 가스전이 터진 겁니다. 언제? 1997년도에. 그러니까 피에로에서 우리는 신의 축복으로 끝났다. 독립을 하겠다. 독립국가를 염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피에로하고 붙었어. 이 가스전, 이 독립국가된 이 가스전의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 이 가자지구에서나 이 사람들은 이거에 되니까 땅도 뺏고 에너지도 뺏고 다 뺏는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가스전에 대한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 독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중국도 지금 하는 것처럼. 가자가스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에너지 패권 입장에 봤을 때이 가자가스가 소유권이 팔레스티나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에너지가 여기서 막혔어. 가스가 막혔습니다. 가스가 가는 게 막혔어요, 지금. 그러면 가스가 최단 거리에 있는 게 이스라엘 가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단 거리에 갈수 있는 게 이스라엘 가스밖에 없는 거예요, 해안으로.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멀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지금 우리는 독립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땅 갖고도 독립을 하고 싶어. 왜? 가스 하나로 다 먹고 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많이 소개가 안돼 있죠. 근데 지금 어떤 국제 정치학자나 이거에 대해서 떠드시는 분들이 이 얘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를 이스라엘에서 무제한으로 지금 퍼갖고 자기들을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영향을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가스전에 대한 정치적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자 지구에서 이 가스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독립만 시켜주면 이 가스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가스는 지금 생산적인 가스로 세계 최대의 상업성이 인정받고 있고 약 50년에서 70년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자기들은 독립국가만 시켜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동해 바다에 대한 가스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동북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를 못 하는 거라고. 모든 자본주의나 국가의 기본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족벌가에서 얼마나 지금 언론하고 에너지를 얼마나 원합니까? 지금 한전하고 가스공사 민영화를 이미 20년부터 민영화는 많이 상당수 이루어졌습니다. 상업화가 이루어졌어요. 발전소는. 근데 송배전 라인을 달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영원한 빨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국제적으로 이 가스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거 지금 만약 가스가 날아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나 나와서 전문가라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수가 뭐예요? 사이비 새끼라는 거예요. 교수고 뭐 학벌 내세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왜 전쟁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가스전을 갖고 있어.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 독립국가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이 가스는 누구 거야? 가자 지구 겁니다. 피에로 거예요. 팔레스티나 사람 거예요. 요 앞에 터졌으니까. 독립국가가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요 앞에서 터진 거야. 그러니까 자치권도, 독립권도 주지 못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 애들은 억울하니까 지금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독립하다. 들어와라, 씨발. 이렇게 죽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EU와 미국의 에너지 패권 때문에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스에 대한, 이거에 대한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즉각, 왜 같으면 이 흑해에서 이 가스가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전부 다 가야 될 텐데 어디서 그런 가스를 갖고 옵니까? 수에즈 막히고 전쟁 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할 때는 에너지를 깔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이념 논쟁에 중독된 미친놈들인 거예요. 지금 지식이라는 게 갈라치기하고 내 편이야 내 편.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 잘못하면 에너지 가격이 제가 150불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념, 정치적인 종교 논리로 계속 이걸 몰아갑니다. 감정 문제로. 둘 다 그런 감정은 없는 거예요. 왜 같으면 감정 문제는 이미 쌓여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터지는 건 이해관계 이권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해관계 이권이 맞게 되면 감정도 수그러들어요. 지금 이 가자지구라는 이 독립을 시켜주게 되면 이스라엘은 명분이 없습니다. 독립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코낀 거예요. 서로 코낀 거죠. 근데 저 가스는 누구 겁니까? 아, 그 다 내쫓고 제일 불모지였는데 저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대중이라는 게 불쌍한 게 거기에 있는 건 우리나라는 대중을 착취하는 착취, 자기들이 가르키고 착취하는 착취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 위에 떠 있는 섬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야? 가자지구에 터진 겁니다. 궁금했었지? 요번에 가스전 테러할까봐 가스전 폐쇄했대. 지금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전문가분들 이걸 소개하고 에너지 가격 이거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나한테 무슨 타격이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브론이 이거 갖고 있고 여기가 타마르 천연가스전 이스라엘 남부 해안에 15마일, 24km 떠니까 얼마 떨어지도 않아. 이스라엘 에너지 수의 70%를 생산함. 폐쇄가 장기화되면 가스값이 어떻게 폭등할, 겨울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이해가? 특히 뭐야? 가스값이죠. 유럽 천연가스 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이 12% 급등했답니다. 가스값이 왜 터져요? 러시아 거 다 했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이게 가스 시장 헷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큰 소리 치는 거고요. 타마르가 천연가스던 24km밖에 안 떨어져 있대. 아, 나도 처음 오늘 얘기하고 머리에 있는 거 그냥 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겁나는 거야. 그래서 가스값이 폭등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얘기가 없지. 자기 불리한 얘기를 싹 지운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해한 다음에 다른 종교하고 가스 사람들을 부추길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종교 이념을 계속 하는 거지. 아랍이라든지. 사실은 뭐예요? 다 이권 전쟁인 겁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킨 거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최종 이권을 누리는 놈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150불 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내년부터 이제 이런저런 영향 때문에 전쟁이 두 군데 터졌잖아요. 장가락 가스들이 전부 되는 거지.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집값 폭락, 주식 폭락이 예정돼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에서 지금 제일 골 때리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뭐 1% 마이너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을에 우리는 요금 인상 오겠죠. 진짜 지옥이죠. 올겨울부터는. 지금 이게 이제 가계부채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내렸는데 지금 8% 가까이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최상단이 8%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제 얘기대로.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뭐 어떻다 지랄한다 이러다가 금융감독원장은 뉴스에 안 나오고 전부 한국은행장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독박을 누가 쓰고 있어? 금융감독원장이 언론에 떠들 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는 금융감독이 다 했는데 독박은 지금 누가 쓰고 있어? 전부 뭔 독박은 이창용한테 니 때문에 다 망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뭐라고 그러냐? 아, 이제부터 그러면 난 모르겠고 이 얘기가 내가 얘기해 줄게. 모르겠고 앞으로 금리 올릴게. 그럼 금리 올려야지. 나만 독박, 그러니까 이거죠. 다 네가 새끼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새끼야. 아,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금리 올릴게. 네가 새끼야 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그럼 금리 올릴게. 그런데 주택 가격이 고점에서 평균 30% 떨어지면은 은행이고 뭐고 하니 앞으로 부도들 심하게 날 거니까 알고는 있어 새끼야. 이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해 가나? 다음번에 이제는 저거 하면 금리 올리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국 은행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영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본인 알겠지만 가스전 얘기도 했고 기초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끌들한테 올 다음 달부터는 희망이 있어 없어? 다음 달부터 해봤자 일주일 남았어요. 영끌 분들한테는 앞으로 희망이란 없습니다. 지금 경매 저기 가등기가 지금 10배 폭등했어요. 경매 물량 아파트가 10배 나올 것 같다고. 경매량이 현재보다 내년에 10배 나온다고. 잘못하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고금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지 않는 한. 지금 돈 빌려서 다 망했어요 서울. 지금 뭐 금호동이 20억이네 그러는데 다 대출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손 놨다고 당신들. 왜? 이복현이 찾으니까 이복현이 금리 낮추라고 이복현 협박했잖아. 이복현이 안 나타납니다. 십자포화는 누가 맞아? 그냥 내년부터는 그냥 올해는 예비 단계고 올 겨울 들어가는 거는 내년부터 아비규환입니다. 끝났습니다 당신들. 당신들 인생은 끝난 거야. 앞으로 10년 당신들 인생은 리셋된 거야. 인생의 황금 같은 10년 리셋된 거야. 끝났어. 당신들 부모한테 사랑받고 무관에 철부지 없어갖고 내가 교수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공기업인데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5등 했는데 부채지고 인생 끝난 거야 당신들. 10년 리셋이야. 지금 2024년에 미국의 채권하고 뭐 주택시장이 주식하고 주택시장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모르게 우리나라는? 이창용 씨가 그러잖아. 30% 붕괴. 30% 폭락하게 되면은 다른 외부 환경이 더 크게 된다고. 아니, 끝났어, 당신들. 누가 아까 계속 금리 저기하고 그러는데. 가상금리 때문에 지금 폭등한 거예요, 계속. 바젤3 가상금리 제도 계속 소개한 겁니다. 이번에 DSR이라고. 전혀 다른 금융체계랑 다 경매. 제 말대로 지금 경매 폭증한 10배 폭증했잖아요, 지금. 임차권 등기가 월 2,000건이야 지금 서울에. 당신들 끝났다고. 금리에 못 떨어져요. 왜 내년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 시행한다니까. 거액 익스포저하고.
지금 LCR 시행하냐,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